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얼마 전 외도를 원하는 기혼 남녀를 서로 이어준다는 애슐리 메디슨의 회원 3,700만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회원 가입 사실이 드러난 성직자 수백 명이 집단 사직하고 일부 공직자는 자살까지 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유출된 데이터를 뉴스타파가 분석해봤더니 한국인 회원이 66만 명이나 됐고 경찰과 검찰, 현직 판검사, 교수 등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go.kr이나 국립대학교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먼저 시민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마 파리 온 나이미시사 mutta ei toistensa kanssa. Elämä on lyhyt. Hanki salasuhde. I'm looking for someone other than my wife. Other than my wife. Ashley Madison's right. 핀란드와 미국에서 방영된 애슐리 메디슨의 TV 광고입니다. 이렇게 외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기혼 남녀의 만남을 중계해주는 애슐리 메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지난 7월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가입자 정보는 무려 3,700만 명분.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직자 400여 명의 가입 사실이 드러나 전원 사직했고 텍사스주의 경찰국장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과 국방부를 포함해 미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계정이 수백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국회의원 한 명을 포함해 공직자 수백 명과 대학 관계자 천여 명의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의 본사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최소 두 명의 애슐리 메디슨 고객이 자살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까?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국적은 모두 53개. 그 가운데 36번째가 한국입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자신의 국적을 한국으로 표시한 가입자는 66만 7,296명이었습니다. 가입자 숫자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등에 이어 9번째로 많았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1.33%로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에 이어 17위였고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대만, 마카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지난해 한 차례 사이트 폐쇄를 당한 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뒤인 올해 4월에야 다시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짧았던 영업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회원수입니다. So even with this removal of the adultery laws in Korea, we saw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rying to come back to Ashley Madison.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가입자 66만여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킹된 데이터에는 이메일 아이디와 닉네임, 접속 위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 아이디 가운데 공무원들의 이메일, 즉 ge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메일을 찾아봤습니다. 모두 236건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습니다.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 1개와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 3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과 검찰 직원은 모두 실제 사용자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ac.kr, 즉 대학교의 도메인을 가진 계정 역시 240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한 23개는 실제 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메일로 무슨 이상한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애쉬드 메디슨인지도 모르고 결과를 보려면은 무슨 뭐 인증을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이메일 인증을 했더니 가입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호기심에 가입하고 결제도 한두 번 했는데 문자 그 막 쪽지 보내는 게 한두 개 있었거든요. 몇 번 이제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몇 한 2, 3일 있다가 저는 탈퇴를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와이프도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실명이 공개되고 이럴까봐. 이제 정년을 몇 해 안 남겨둔 노 교수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영방송 KBS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도 8개 발견됐고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물어보니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적 호기심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다 정확히 알고자 회원 가입 등록이 불가피했습니다. 개신교 목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을 해서 좀 신도들한테 좀 그렇죠. 유출된 가입자 정보에는 대기업들의 회사 이메일 계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대 기업들의 이메일 도메인과 일치하는 이메일 계정은 모두 114개, 삼성의 이메일 계정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개, 두산이 1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부입니다. 물론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외도를 했다거나 그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약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성인의 사생활에 대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타파가 발견한 가입자 이메일 가운데는 현직 판사와 검사,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당사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해봤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가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부처에 파견된 한 현직 검사의 개인 이메일 역시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렸던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입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아, 무슨 일이신데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요. 사이트가 최근에 해킹을 당하면서 여러 가입자들의 이메일이 유출이 됐어요. 거기를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님 이메일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검사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메일 도용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검사와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 발견됐다는 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검사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뉴스타파가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과 자신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양지하고 절대 관련 언급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및
결국 일반인의 검색 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 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 됨. 당신이 이를 보도로 공표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지방 대도시의 검찰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현직 검사의 개인 이메일도 가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조인 가운데는 이들 외에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1명의 이메일 계정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이메일을 모두 수집해 유출된 가입자 정보와 대조해본 결과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적어도 공개된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 3명의 경우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가입되는지도 몰랐고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둘이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뭐라고? 코리슨 뭐. 또 다른 의원은 애슐리 메디슨에서 계속 이메일이 왔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가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여성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오더라고. 안 들어둔 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뭐지 그냥 뚜뚜뚜해서 스탠 치라고 했어요. 이들의 해명은 사실일까? 실제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을 해보니 별도의 이메일 인증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든지 남의 메일을 도용하거나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모든 연락을 이메일로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즉, 도용한 이메일 주소로는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이들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정보나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이 있어야지만 유출된 파일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스스로 가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공무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써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닷새도 지나지 않아 25명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한 공무원은 6명. 본인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떤 경로로 가입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9명은 애슐리 메디슨 가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가입했을 뿐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이성을 만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일회성으로 들어가서 호기심에 그냥 들어가 본 거지. 뭐 그거 가지고서 뭐 활동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단순 가입만 했지 이걸로 무슨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하나라서 생각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생각 없이 처신한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가정과 사회 부끄러운 가장, 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수사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그 보면 사이트가 있고 그럼 그게 다 범죄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성매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내사 단계에서 이제 범죄 수 차원에서 그 그런 쪽에서는 거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외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입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어떤 사이트든 간에 이 사람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이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네. 공무원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켜야지 될 여러 가지 의무들 뭐 성실의 의무, 뭐 품위 유지의 의무 이런 것들이 네. 그때는 그 하나의 잣대로서 적용이 돼서 뭐 징계 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죠.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메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애슐리 메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년 내 전 세계 3위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노동자들에 비해서 구속이 덜 되어 있단 말이죠. 구속이 덜 된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사회의 아픈 곳, 사회의 어떤 민감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드러난 애슐리 메디슨 가입자들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뉴스타파 취재진도 취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1.3%가 노골적인 불륜 조장 사이트에 가입하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공무원이 업무용 이메일로 가입했습니다. 검사, 판사들도 있었지만 가입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취재진은 자신의 직종이라도 밝히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한 검사의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 사회 참 문제 많습니다. 뉴스타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라마 온 루트 한기 살라 수후데 자신의 국적을 한국으로 표시한 가입자는 66만 7,200 96명이었습니다. 인계성으로 들어가서 호기심에 들어가본 것이 가입이 잘 아닙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뭘 뭐 가입되는지도 몰랐고 뭐라고요? 허디슨 거. 하지만 애슐리 메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년 내 전 세계 3위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습니다.